반갑습니다. 대령 수수입니다. 자, 오늘은 소주 안주에 아주 기가 막힌 돼지 곱창을 이용해서 매콤한 곱창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돼지 곱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물에 세척만 해가지고 물기를 좀 빼주시고 이렇게 믹싱볼에 준비해 주시고요. 요 특유의 잡내를 좀 잡는 방법은요. 여기에 미향이나 미림 30g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섞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30분간 냉장 보관하시면서 잡내를 우선 처음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볶을 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요 미약물도 빼지 마시고 그대로 볶을 거고요. 그러면 바로 야채 손질하고 불곱창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양념장입니다. 자, 고추장, 몽고 진간장, 다진 마늘, 자, 후추하고 미원입니다. 소고기 다시다, 백설탕, 청양고춧가루. 자, 마지막으로 탈피 들깨가루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미향에다가 30분 정도 이렇게 재워두었어요. 요거를 그냥 물기 빼지 마시고 그냥 사용하시고, 먼저 웍에 불을 먼저 센 불로 켜주시고요. 이렇게 식용유 살짝만 두를게요. 살짝 둘러주세요. 그리고 조금만 달궈주시고요. 살짝 달궈주시고 이 상태로 그냥 넣고 약간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볶아주면요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당면은 불려서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당면보다는 국수 소면을 삶아서 요거 다 먹고 날 마지막 정도에 국수를 저는 같이 이렇게 또 곁들여서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건 뭐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걸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시피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